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탈 오후 잘 쉬고 계시죠? 대선 경제 분석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책이 마야 합니다. 공만이살끼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 즉생의 과거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라고 건강을 챙깁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를 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하고 있는 거는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 하는 목적은 네.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업을 많이 쌓으시고요. 네. 악업은 짓지 마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복 받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 채널 영상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시청까지,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커피 후원과 멤버십 후원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대선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지금 홍해 쪽에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미국의 소위 말하는 3대 지수가 이제는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역사의 시작이냐, 잘 보시고요. 네. 자, 사상 최고에서 멈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인텔 폭락을 했고, 에, 제가 또 많이 또 참고하는 채권한 걸런들락 이분께서, 에, 에브리싱 랠리는 아니다. 현금과 금을 보유해야 된다. 저랑 똑같습니다. 의견이. 네, 왜냐? 현금은 나중에 저점에서 쓰러 담을, 그 다음에 금은 대공황 어, 대비 뿐만 아니라 어, 환난에 대비하는 금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테슬라 또 이슈 떴죠. 20만 대 리콜, 후방 카메라 오류. 문제가 많습니다, 테슬라. 네. 그 다음에 침체 없는 물가 조절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laughs> 이 조작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연준 자화자찬하죠.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로. 금리나 했다가는, 이거는 명목이고요. 금리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겠죠. 나중에. 그러면 증시는 사상 최고의 폭락을 맞이할 것이고, 잘좀 보시고요. 일단 멈춤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커다란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어, 발음을 잘 돼야 되겠네요. 시발점. 시발, 시발. 자, 그래서 인텔 주가가 12% 급락을 했고, 에, 이따 저녁 때 제가 네, 역사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반도체 위주로 해서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이 마이너스 금리의 끝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진짜 잘 봐야 돼요. 네. 왜 그러냐?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순간, 일본은 나락, 금리를 푸는 순간, 일본은 나락을 갈 것이다. 왜요? 그동안에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풀었는데, 그 유동성이, 네, 얘네들 모가지를 딸 겁니다. 잘 보시고요. 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내년 4월, 5월, 6월 달, 네, 엄청난 전 세계적인 대공황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역증시 혼조 마감인데 물가 예상치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기술수 약사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슬슬슬 이제 빠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스톱이 아니라 턴할 수도 있다. 이거를 제가 어, 이따가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홍해 사태 때문에 지금 유가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80달러 이제 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달러. 그래서 지금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추세가 이제 형성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일쇼크 일어나면 연준은 완전히 세 된다. 네, 연준 완전 똥 되는 겁니다.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에 대한, 그다음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바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고그 연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냐? 예. 제가 계속 보여 드렸던 건데. 자, 선 차트가 두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는 뭐냐면 어, 대기업에 대한 태도 저기 지수예요. 태도. 자, 어떤 얘기냐면 지금 태도 지수는 이제 에,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아, 조금씩 대출에 대한 걸좀 풀고 있는데 은행 리스크, 신용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빨간 선 차트 잘 보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1990년대도 그랬고 이제 2000년대를 보시면 신용 리스크가 계속 내려가죠. 그 다음에 태도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때 침체가 옵니다. 다시 자 신용 리스크 계속 내려가죠. 금융 위기죠. 그 다음에 태도 지수가 올라갑니다. 침체가 왔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신용 리스크 계속 내려가고 테더 지수 올라가니까 아, 조만간 지금 현재 침체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그래프 하나가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도 어, 이상한 애들이 와 갖고 엄청나게 욕하고 갔는데 네. 마코 트릭을 떠나서 남의 채널에 와서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롱하고 욕하고, 어, 어, 그런 놈들은 나중에 매점 실컷 맞을 겁니다. 예. 뷰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와갖고, 이런 그래프 보셨나요? 네. 그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그래프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준에 있는 거예요. 사이트. 예, 이거 잘 보셔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2000년과 2008년 서프라임이 예, 결합된 형태로,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아주,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라. 특히, 은행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닷컴버블급을 넘어서, 어, 리먼급으로, 어, 금융위기급으로 진행될 가능성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연준의 사이트에서, 인기 시리즈에서, 자, 10년과 2년의 금리차죠. 네, 예,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게 정상화되면, 예, 근데 2년과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정상화되는 와중에 침체, 침체가 빠져있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모기지입니다. 모기지도 지금, 네, 다시, 어떻게 해요? 예, 네, 다시 살짝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장금리는 지금 웬만해서는 잘안 빠져요. 그래서 계속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0년 동안의 금리 상승기와 40년 동안의 금리 하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금리 상승기로 됐다.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주택도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연준의 스탠스죠. 자 연준이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동결로 가고 있는데 동결에서 문제는 인하를 하는 시기가 오면. 항상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침체가 왔고, 주식시장 폭락을 했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물론 여기도 있지만, 이거는 1990년대는 조금 틀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지금 시장의 RRP, 유동성이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금 이 장치인데, 예, 돈이 이제 시중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자 어, 6,390억 달러에서 갑자기 줄어듭니다. 네, 25, 26일간에 그래서 이유는 뭐냐? 예,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 재무부에서 그게 이제 소진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 조만간에 예, 이게 이제 제로로 수렴을 하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제 장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흔들흔들 할 겁니다. 벌써부터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물가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걸 보셔야 돼. 이거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네. 아,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네, 총자산이 지금 현재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예. 근데, 긴축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언제부터? 아, 어, 지금 보시면, 잠깐 좀 보시면, <laughs> 보시면, 아, 어, 지금, 어, 자, 1월 초부터 지금 많이 느려졌죠. 그죠? 느려졌죠. 어,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어, 지금 긴축을 하는 신용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용만 한다는 얘기는 뭔가 얘네들도 지금 낌새를 이상하게 알아차린 거예요. 어? 긴축 더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7조 6천억, 6,800억, 700억, 700억. 그대로죠, 거의. 여는좀 늘었네. 그죠? 1월 24일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연준도 지금 똥줄이 아주 엄청나게 타고 있는 겁니다. 똥줄. 네. 아시죠? 똥줄 타면 어떻게 되죠? 네, 엉덩이에 불이 납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10년과 3개월인데, 초단기 연준의 정책금리와 그 다음에 10년인데, 아직도 역전이 심해요. 언제 이래로? 1980년대 이래로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러면 무시무시한 금융위기가 온다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2008년만 해도 얼마 안 됐죠? 그죠? 마이너스 0.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예. 1 6 2 정도. 예, 지금 다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살짝 이게 조작된 냄새가 많이 나죠. 네. 조작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 실업률조차도 조작된 실업률조차도 튀는 상황이 된다라면 네.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완전히 박살나는. 자, 여기 보시죠?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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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사적으로 그 옐망구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엘리트 기득권층들의 필사적인 이 어떤 속임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야 안심이 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GDP 보시겠습니다. GDP는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 좀잘 보시면서, 자, 회사채입니다 어, AAA, 아, 고, 고 어, 이자죠. 아, 높은 이자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있고요. 4.6%. 그래서 만약에 채권 쪽에 발, 발작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B, BBB도 똑같죠. 아, 그런 상황이고요. 자, BB, 하일드.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상당히, 네, 예, 어,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트리플 C다. 13%가 넘습니다. 이자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파산과 실업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파산이 많이 일어나고 연준이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업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 그때부터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트리플 C를 잘봐야 된다. 지금 그러면 급은 완전히 어느 급이다? 대공황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서로 네가 1등이니 내가 1등이니 서로 와리가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이상 시총 상위 종목들 요거를 잘 보시라. 예. 네, 요 흐름들을 그럼 이 흐름들에 의해서 주식 시장은 폭삭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지금 개수가 11,144개. 이게 뭐냐면 현재 기업인데 제가 카운트를 하고 있죠. 네, 보시면 제가 2023년 시작할 때 11,999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이제 한달 정도 지나면서 23년부터 시작된 이 폭락이 어마무지하죠? 현재 몇 개가 있다? 900개 넘는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거를 카운트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12월 31일 11,170개였는데 1월 6일 날 11,185개. 그게 44개니까 41개 정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라진 겁니다. 한달 만에. 한달 만에 사라졌다. 여기서는 증감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10초에 11,185, 11,144. 그래서 41개 정도. 그리고 여기를 비교하면 33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안 좋은 상황인데, 겉으로는 진짜 좋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걸 뭐라 그래요? 대왕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보여드리는 차트. 주봉이고요. 다우 1929년 상황입니다 자이 모습을 보시죠 이 모습 네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예, 그 당시 1929년 당시의 경제 상황 이 버블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 그래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퀄컴 가겠습니다 퀄컴 자, 고점저점 되돌림 61.8% 예. 자, 어제 많이, 오늘 새벽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닷컴버블의 데자뷰. 그래서 닷컴버블 때도 보면, 에, 뭐가 내려갔다? 에, 반도체가 폭삭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때, 닷컴버블 때 에, 시스코가 이랬습니다. 90% 빠졌는데, 에, 이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일봉을 보여드리면서, 에, 이때 다우지스도 일봉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너무나 똑같구나. 닷컴버블이나, 대공황 버블이나, 이런 버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애플 보실게요. 애플 못 가고 있죠. 버블이죠. 네,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AI 붐을 타서 어마어마한 버블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상승으로 갈 것이다. 계속 펌프질하고 있죠. 잘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민스키 모먼트, 네, 상승, 조정, 반등. 반등인데, 곧좀 넘었네요. 어마무지하죠?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똑같죠? 예, 민스키 모먼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 대단하죠? 어마무지합니다. 진짜로. 예,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예, 이상하게 딱 일봉에서 걸렸습니다. 요 영상은 제가 따로, 어, 저녁에 올려드리고요. 그러면, 아,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뭘 해보고 싶느냐. 아셔 포지션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예 네. 엄마 무지 하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주봉 에서도 이제 요런 모양이 나왔고 일봉도 이제 좀 뭔가 예, 네, 꿈틀 하고 있죠 그럼 과매수 에서 이제 내려올 때쯤 되겠죠 그러면 네. 지금 이 엄청난 이 버블 하나 둘셋넷 다섯 오파동 인데 더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4 네, 어, 전화할 수 있고 그러면 자 제가 알아보니까 엔비디아 숏에 총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네, 뭐 3배짜리, 2배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1배짜리나 1.5배짜리 하십시오. 네, 1.25배도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고, 저도 한번 역사적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과연 증명이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유하면서 진행을 할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테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가 언제 고점이었냐? 2021년 11월 달 고점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을 했고 반등을 했고 지금 폭락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지금 50달러나 아니면 30달러까지 분명히 갈 것이다. 설마 진짜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A바, B바, 킬러 B, C고요. 이 저점, 100달러를 붕괴하는 시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제가 조금 연습 삼아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또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자 메타죠. 메타도 지금 계속 얘도 껄떡대고 있습니다. 자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어마무시한 폭등을 만들어놨다. AI 이슈입니다. 그래서 과연 AI 이슈가 맞느냐. 아, 틀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얘도 버블. 네.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버블. 네, 상, 상당하죠. 네, 계속해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순엔 전순 확실하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요. 자, 비자도 마찬가지 버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 요거는 TSMC 하락 반등. 자, 그래서 아, 좀 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자, 월마트 네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경기 침체 신호인데 얘는 네 이때 2000년대도 보면 안 빠져요 신기하죠 음식료라 아, 먹고 사는데 그죠 네, 필요하고요 텐센트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중국 주식 네, 박살나고 있고 J.P.모간 네자 역사적 고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또 다이버전스 생겼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형 은행 은행인데 네, 은행들이 앞으로 안 좋다 왜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행들의 붕괴는 예, 결국엔 대형은행의 붕괴도 이루어진다. 근데 얘는 모습이 상당히 좋죠. 그죠? 예.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안 좋습니다. 시티 더안 좋습니다. 예. 안 좋죠? 예. 반등 끝.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웰스 파고 안 좋습니다. 예. 골드만 양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올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예, 뭐죠? 어, 모건스탠리. 예, 얘도 안 좋습니다. 예. 내려올 준비. 그래도 제일 안정고 좋 뱅코버 아메리카 시리웨스파워 어, 대형 은행 한두 개 이번에 작살나면 큰일 나는 거죠. 위기급으로 가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요게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삼성전자와 똑같이 움직이는 랜데 어때요? 예. 이제 얘도 지금 예. 반등 고점이 이제 예,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홈 디퍼 못 가지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얘도 지금 큰 흐름으로 갈 것이고, 자 바바를 봐 보십시오. 바바를 보니까 어때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 랭코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추세를 하락 추세 지금 버티고 있지만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자 유가를 보시면. 네, 유가도 지금, 네, 살짝 버티는 지금 그런 형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을 보시면, 금은 계속해서 네, 상승 추세에 있죠.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네, 지금 시장이 조금 이상한데, 안전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위험 자산도 올라간다? 네, 지금 조금 이상하죠. 뭐가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겁니다. 다우도 올라가고요. 자, 보세요. 예, 그 다음에 S&P 500도 올라가고, 예, 나스닥은 쌍봉이고, 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예,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지금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103인데 현재,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되면요. 예,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라는 거죠. 진짜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유가를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유가도 지금 쌍바닥. 네, 만약에 이게 80달러, 그 다음에 90달러 쭉 올라가면 네,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연준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연준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금을 보시면. 예, 금은 2000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금의 시대가 귀환한 어, 금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금을 잘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필라델피아 네자 뭔가 이제 지금 생겼습니다 보시면 위 꼬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번 달한 예, 3거래일 정도 남았죠 네 그러면 예, 뭔가 지금 이제 슬슬 어, 반응이 보이는 거죠 예. 최고치를 찍었고 주봉 잠깐 좀 볼까요? 예, 슈팅스타. 캔들 패턴이 떴습니다. 잘 보셔요. 이거.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오파동. 예,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자그 다음에 다우지수를 보시면 다우는 역사적 고점에 딱 와있죠. 예. 역사적 고점인데 더 갱신할 것인가 여부는 좀더 지켜보시고요. S&P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고점에 와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이쪽에서의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됐는데, 자, 요거는 거품이 확실하죠. AI 버블을 버블에 의한 거품. 그러면 유동성도 공급도 안 됐는데, 우회적으로 조금 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좀 파악을 하시고.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나스닥 어때요? 쌍봉이죠. 자, 쌍봉에서 만약에 무너진다? 아, 그건 상상만 해도 진짜 아주 큰일 나는 예, 슈팅스타. 잘 보시에요. 예, 슈팅스타. 여기 고점을 아직 못 넘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요렇게 해서, 어, 언제? 제가 기준점이 여기였죠. 올라갔다가 지금 요렇게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음. 단기적으로 이제는 조만간 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경제 상황과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돼 있다. 이, 이 거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 주식들을 보면 네, 장난이 아니죠. 거품이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살벌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네, 살벌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어, 테슬라 꼴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어, 엔비디아도 잘 보시고요. 뭔가 지금 네, 슬슬 어, 환경이 예,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 잘 보시고요. 네. 아무 전, 구글, 예. 보십시오. 어마무지하죠. 예. 이만큼 이 거품이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조만간 턴하는 그런 흐름들이. 애플 못 가는 거 보십시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이제 시연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1, 2년 동안에 잘 보시면서, 어, 이런 어, 상황들 체크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품 뒤에는 항상 어마무시한 폭락이 있더라. 대비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따 저녁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